일어나시죠. 아니 남들은 이거 카메라 찍는 사람이 깨워주는데 왜 나는 내가 먼저 일어나서 이거 깨워줘야 돼? 일어나라고. 아니 슬슬 잘 잤어요? 아예 누가 코를 걸어가지고 잠을 좀 설쳤습니다. 방까지 들리더라고. 오늘 모닝 루틴이에요. 이런 식으로 또 시작을 해보네. 오늘 제가 아침마다 하는 모닝 루틴 한번 가보시죠. 일단 체중을 잽니다.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이미. 그 다음에 바로 체중을 잽니다. 네, 72.6. 어제보다 200g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제가 두 달 동안 똑같이 항상 똑같이 먹는 아침입니다.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아, 나 머리 어떡하지? 진짜 거짓 없는 생 모닝 루틴. 일단은 블루베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딱 좋은 게 이렇게 35g 포장이 돼 있어. 어? 1g 더 들어갔네. 그리고 웨이 프로틴. 블루베리 맛은 아니네요. 이거 블루베리 맛인데요? 어? 지금 알람 울렸는데 알람 듣기 전에 항상 있나요 저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5시 반? 예, 됐습니다. 30g 여기다가 소금 많이 넣을게요. 운동하기 전에 먹어야 돼서. 오, 오케이. 오케이, 100g. 그리고 우유. 저는 이제 속이 편한 우유, 그냥 락토프리라고 그러죠. 찍기만 하지 마시고 드세요. 네. 자, 이제 아침 식사합니다. 체중 쟀으면 바로 아침 먹습니다. 소금을 꼭 넣으십시오. 저번 영상에는 소금 없었죠? 네. 에라 모르겠다 씨. 흑마늘입니다. 아이 뭐 흑마늘 똑같다고? 얘는 다르죠. 진이장의 무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보통 흑마늘 즙 드시잖아요. 저는 통으로 된 거 지금 몇 달째 먹고 있어요. 누가 소개해 줬냐면 정성영 선수가 경선이한테 알려준 걸 경선이가 너무 좋아서 선물로 한 상자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보시면 안에 그냥 통으로 하나예요. 원래 마늘이 육족이거나 이렇게 쪼개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그냥 하나야. 그냥 먹으면 돼요. 100% 즙 이렇게 써 있어도 잘 안 먹는 게 단맛 내려고 아니면 뭐 비린맛 없애려고 뭐 뭐든 첨가를 할 것 같은 거죠 왠지. 근데 얘는 딱 눈에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어떻게 넣겠어요 설마? 그래서 얘는 정말 계속 먹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어요. 제가 아이언맥스 후원 선수인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아이언맥스 제품들로 먹고 있고 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해드리는데 두 개는 아이언맥스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찐인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편집해야 될지도 몰라요. 도겸한테 물어볼게요. 얘는 원래는 써있다시피 뇌와 신경계의 건강을 위한 보충제예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엘카르니틴이랑은 다른 겁니다. 얘는 다이어트와는 무관하고요. 이 뇌 건강, 치매나 이런 거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 너 치매에 끼가 있냐? 그게 아니라 도파민에 관련한 영향이라서 운동 전에 섭취해서 운동에 대한 집중력, 즉 마인드 앤 머슬, 브레인 앤 머슬 커넥션 자체에 더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비밀 병기와 같이 이거 알면은 다 운동 너무 잘하면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닌가? 이거 너무 이건 광고할 때 이 멘트를 썼어야 되는데 드셔보세요. 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한 5년 됐어요. 제가 먹기 시작한 지 5년 넘었나? 뭐 로얄젤리야 뭐 어디든 다 팔고 우리나라도 있고 생 로얄젤리도 먹어봤고 다 했는데 아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 비싼 생 로얄젤리는 역해서 못 먹어요. 너무 톡 쏘는 맛에 떫은 맛, 뭐 시큼한 맛, 막 별의별 맛이 나더라고요. 비비 좋은 분들 빼고는 아마 꾸준히 못 드실 것 같아요. 비싸기도 엄청 비싸고. 이 로얄젤리가 천연 성장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듣고 5, 6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먹고 있고 효과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뻔하죠?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챙기게 되지 않나? 멀티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이거 두 개는 거의 필수 아니에요? 암 드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나이 들면 아이고야 이러면서 먹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야채 섭취가 되게 적어요. 아마도 그 아침 먹은 게 거의 유일할지도 몰라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제가 소화기관이 정말 안 좋다 보니까 야채를 많이 먹으면은 오히려 더 소화기관에 안 좋은 영향이 가더라고요. 푹 익혀 먹지 않는 이상 되게 불편해져서 이런 보충제 형태로 먹는 게 더 속이 편안하고 뭐 문제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로니콜몬도 야채 되게 싫어해서 야채는 일절 섭취 안 했죠. 그리고 이런 컴플렉스 제품보다는
단일 제품으로 진짜 수십 알을 아마 먹었던 걸로 본 것 같아요. 그죠? 론이 근데 건강하지 않은 거 보니까 오메가3도 중요한 제품인데 아시다시피 제품 보존 상태 안전하게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변질이 쉽게 되기 때문에 보관도 잘 하셔야 되고 보관하기 좋은 형태여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즙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비트즙도 운동 전 2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먹어볼게요. 요거는 이따가 30분 후에 먹고 나머지만 지금 밥 먹은 김에 바로 먹겠습니다. 흑마늘 아까 먹었고 아 요거 미네랄도 원래 1일 4캡슐이거든요? 두 개만 먹을게요. 두 캡슐만. 그리고 두 캡슐은 저녁에.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 관절이나 근육은 당연히 뭐 걱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보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안쪽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하필이면 가족력이 위 이런 이 소화기관 쪽이 다 안 좋아. 장.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마흔에 가까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슬슬 이제 건강을 조금 더 많이 챙겨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 챙기려고 이제 잘 먹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아직은 건강보다 운동 잘하려고 먹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 몸 좋아지려고. 몸이 건강 좋아지려는 것보다 근육에 대한 거가 조금 더 많다는 게 아직은 반성할 건 아니지만 아니 보디빌더인데 어떡해. 지금 시간이 6시 반 조금 안 됐습니다. 이거 빨리 먹고 30분 있다가 아세틸 엘카르니틴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러 1시간 있다가 이제 가겠습니다. 아, 씻진 않으시고? 예, 안 씻어요. 왜냐면 어차피 운동하고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장점이에요. 아침 운동의 장점. 자 오늘 모닝 루틴이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